셰익스피어의 희극 한여름밤의 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날개 달린 큐피드를 장님으로 그려놓는 것이다. 게다가 사랑이란 판단력이 전혀 없다. 날개는 있지만 눈은 가려놨으니 무턱대고 서두를 뿐이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을 참 절묘하게 표현한 대사죠.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지 못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아주 들뜨고 급한 마음이 돼서는 평소라면 하지 않을 이상한 일을 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대사처럼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살피며 계산하는 대신 사랑 그 자체를 위해서 내달릴 수 있는 거죠. 한여름밤의 꿈의 주제는 바로 이 사랑의 맹목적인 속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뤄 행복을 얻어내고야 마는 그런 삶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축원입니다. 극 속에서 요정들이 장난을 치는 바람에 등장인물들은 엉뚱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데요. 요정의 장난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작품은 사랑이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만 한다는, 결국 사랑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그런 강한 긍정을 품으면서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사랑이 일종의 사치처럼 혹은 장식품처럼 되어버린 요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한여름밤, 사랑에 대한 꿈을 잠깐이나마 꿔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그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종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글을 잘 쓰지 못하면서 대답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그럴 때를 위해 준비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독, 다작, 다상량입니다. 저는 중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이 말을 처음 접했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라고 배웠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글을 잘 쓰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많이 읽어야 좋은 글이 무엇인지 나쁜 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많이 써야 그 좋은 글이 내 것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많이 생각해야만 진정으로 새로운 나만의 좋은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읽은 좋은 글은 아무리 따라해봐야 내 글이 아니니까요. 사실 이건 글쓰기뿐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든 통하는 것이긴 하죠. 어떤 일이든 많이 접하고 많이 실행해보고 또 그 경험들을 다시 생각해야 실력이 늘고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세상에 참 쉬운 일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한 노력만이 답이라는 이야기죠. 꾸준한 노력으로 산을 옮겼다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두고 우공이산이라는 고사가 생기기도 했죠. 그런 어리석음이야말로 우리를 발전시키는 가장 정직하고 빠른 길이기도 할 겁니다. 과연 저는 그렇게 산을 옮길 만큼의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면 언젠가는 삶뿐 아니라 더 큰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삶보다 무거운 수박을 들고 땡볕 아래 걸었네. 오래 걸었네. 뜨거운 길을 걸었네. 던져버릴 수도 없어. 떨어뜨릴 수도 없어. 둥글고 커다란 수박은 깨져버릴 테니까. 박시아 시인의 시 사랑을 지키다의 일부입니다. 더운 여름 커다란 수박 한 통 있으면 참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하죠. 그런데 수박을 사서 집으로 가는 길은 정말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수박은 정말 생각보다 무겁고 들고 가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손이 아파지잖아요. 과일 가게에서 집까지는 적어도 10분은 걸어야 할 텐데 5분 정도만 지나도 이미 손이 너무 아파서 이 수박을 어째야 하나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수박을 두고 갈 수도 없고 계속 들고 가자니 손이 너무 아프고 우리가 여름이면 종종 겪는 정말 큰 딜레마죠. 시인은 우리 삶의 이런 부분을 정말 절묘하게 잘 잡아내서 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또 정말 절묘하죠. 사랑을 지키다입니다. 사랑 또한 정말 그렇잖아요. 그 달고 맛있는 과육을 기대하면서 무더운 여름 땡볕을 걸어가지만 들고 가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곤란하고 하지만 중간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런 곤란한 마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이 그런 것처럼 사랑 또한 그 고된 길을 모두 견디고 집에 돌아와 느끼는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뙤약볕을 뚫고 그 무게를 견디며 계속 길을 걸어가는 일. 그게 바로 사랑을 지키는 일이면서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일이라는 시인의 이 전언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나 바우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현대 무용가입니다. 1940년 독일의 졸링겐에서 태어난 그는 연극과 무용을 넘나드는 탄츠테아터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무용을 뜻하는 탄츠와 연극을 뜻하는 테아터가 합쳐진 말입니다. 33살의 나이로 부퍼탈 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가 된 그는 이 탄츠 테아터를 발전시키면서 부퍼탈 탄츠 테아터는 세계적인 무용단이 됐고 부퍼탈이라는 작은 도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도시가 됐습니다. 감정을 그리고 이야기를 춤을 통해서 표현하는 피나바우시의 작업들은 보다 보면 그 강렬한 정서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카페 밀러인데요. 카페를 연상시키는 무대 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며 사랑과 이별을 반복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반복되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그 사랑과 구애, 이별의 동작들이 이상하게 슬프고 또 그 이상함과 슬픔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참 놀라운 작업이죠.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그리고 움직임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 작품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무용 작품이다 보니 쉽게 접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피나바우시의 친구인 빔 벤더스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피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쉬운 접근법이 아닐까 합니다. 피나바우시의 사망 후 무용단의 단원들이 피나바우시를 추억하고 기억하는 그런 애도의 영화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죠. 무용수는 춤추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피나바우시의 말인데요. 끝없이 움직이며 그 움직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삶의 방식은 분명 우리가 배우고 몸에 익혀야 할 그런 모습일 겁니다. 20세기 체코의 작가인 카프카는 독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작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준 작가입니다. 현대소설은 모두 카프카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을 때 벌레가 돼 있던 사람의 이야기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할 겁니다. 바로 소설 변신입니다.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눈을 뜨자 커다란 벌레가 돼 있었습니다. 벌레가 된 그를 가족들은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고 방에 가둬두고 살아갑니다. 원래는 외판원으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기에 벌레가 되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가족 전체의 삶이 궁핍해져 갈 따름이었죠. 하지만 벌레인 그는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었고 가족들조차 그를 혐오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상처를 입고 죽고야 맙니다. 정말 쓸쓸한 이야기죠.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지금도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프카는 강압적인 아버지에 대한 강한 콤플렉스와 트라우마를 지녔다고 하는데요. 변신은 그의 이런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주류를 차지한다고도 합니다.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오히려 사람은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를 통해 슬픔을 해소한다고 하죠. 이걸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읽어서 이렇게 슬픔을 승화할 수 있다면 이야기를 쓰는 일은 그보다 더 효과적인 승화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면의 아픔은 이렇게 아름다움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마련이지만 우리도 그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유희경 시인의 산문집 세상 어딘가의 하나쯤은 시집서점 위트앤 시니컬을 운영하는 시인이 서점 주인으로서 겪은 일들을 차분하게 적어나간 책입니다. 시집서점이라니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낯설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 시집이 가득 차 있는 이곳은 벌써 5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희경 씨는 제 지인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시집 서점을 차릴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땐 아니 이 양반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돈을 그냥 기꺼이 날리겠다는 말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서점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시집을 사러 오는 독자들과 만나면서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정도도 아니지만 시집서점은 5년이나 영업을 이어올 정도로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산문집의 제목인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은 말 그대로 이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이런 서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집서점을 차린 것이라는 시인의 말에서 온 건데요. 서점을 찾는 여러 손님들도 세상에 이런 서점이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서점을 자주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터치 몇 번, 클릭 몇 번이면 다음날 집 앞에 책이 놓이는 시대이긴 하지만 사실 책을 만나는 가장 멋진 방법은 서점에서 만나는 일이거든요. 내가 몰랐던, 기대하지 않았던 책을 만나는 기쁨은 분명 서점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서점에 찾아가서 책을 마주보는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대형 서점이 아니라도 동네 서점들이 요새는 참 많은데요.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은 꼭 여러분과 잘 어울리는 그런 책방이 있을 거예요.